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4.4도로 시작하며 아침에도 춥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에는 무려 13도까지 기온이 훌쩍 오르겠는데요. 두꺼운 외투보다는 얇은 겉옷이 더 어울리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이고요. 강원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저녁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13도, 춘천 11도, 대전 15도, 전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7도, 대전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토요일도 비는 계속 이어집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11도, 춘천은 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에, 내일은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